키울 수 있나? 와, 얘 진짜 보는 것 같아. 위로, 위로.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본다. 그막한 10억 정도를 예언가한테 썼을 거야. 오! 동물에서 출시일이 언제가 좋을까 했는데 예언가들이 3월 20일이라고 한 거지. 메이, 때마침 진짜 여기 썼네? 대박. 여기서 보니까 또 이쁘다. 우연히 내어 있죠. 아, 저옷 되게 이쁘다. 되게 클래식해. 되게 캐주얼, 되게 컨트리하고. 행복해. 진짜 나도 이런 아쿠아리움 물고기관 좋아하는데. 아쿠아리움에서 메이랑 같이 나갈래? 이야기하러 왔어. 아, 낭만적이다. 나도 물가 근처에서 살고 싶어. 클리오스. 아, 클리오네. 자꾸 클리오스라고 나와. 클리오네 이름을 똑바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전 맨날 엘리오네, 클리토스, 콜리오네 맨날 이렇게 불러. 이름이 안 외워져. 클리오스. 아, 엘리오스. 아니, 클리오네. 클리오네. 이젠 좀 외워야지. 여기서는 클리오네 그거 안 되네? 그 머리 갈라지는 거? 촉수? 와, 근데 진짜 이쁘게 헤엄친다. 그 수주만 있으면 키울 수 있나? 와, 얘 진짜 보는 것 같아. 위로, 위로.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본다. 아, 너무 진짜 내 가상 데이트 같아. 가상 인간 생활의 가상 데이트. 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늘은 좀 따라다녀 보죠. 그리고 저 동그란 곰돌이 꼬랑지랑 곰돌이 발. 와,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엽다. 저 폭신폭신해 보이는 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약간 그 초코빵을 초코퐁듀에 찍은 것 같은 저 머리 모양이랑 꽃 꽂은 것도 대박이고. 그 동물의 숲에서 사진 찍는 거를 많이 연습해서 제 미래에 언제 생길지 모를 애인 사진 찍어주는 걸로 칭찬받기 위해 많이 연습할게요. 우는 거 아니고 딸꾹질하는 거예요. 아, 이뻐. 진짜 보는 거 같아. 진짜 살아있는 개체 같아, 어딘가에. 당분간 관찰 좀 합시다. 조용히. 간다. 이뻐. 진짜 어딜 알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까? 이걸 한번 오늘 실험해보자. 어딜 얼마나 얘가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설정돼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나를 쭉 보자. 관찰. 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근데 카메라로 하면 줌다 됐는데 여기서도 그 시선 변경 좀 하게 해주지. 시점 변경. 이렇게 다 움직여주는데 카메라 키면. 잠깐 약간 이런 기분 들어요. 약간 그 어떤 엄청난 여자 연예인 아이돌이야. 근데 연예인 아이돌인데 그막 바쁜 스케줄과 뭐 악성 팬들한테 시달려서 혼자 그 화장 다 지우고 그냥 서민처럼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밖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혼자서. 그리고 혼자서 이 여기 있는 박물관까지 온 거지.
근데 때마침 지나가던 순정남 쪼꼬뽀가 지나가다가 이 너무 이쁜 모습을 사진 찍어. 그리고 막 모습이 너무 이뻐서 사진 찍었는데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내드릴까요? 연락처 있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막 서서히 이제 그 아이돌이었다는 내막이 천천히 밝혀져.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 그 팬과 수많은 돈과 둘러싼 아이돌로서의 평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인생에 힘들어서 막 쫓겨나고 막 도망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막 도망가. 그러다가 막 같이 그 탈출하자. 잠깐만이라도 세상에서 떨어져 보자 하는 마음에 휴대폰 없는 여행을 가. 휴대폰 없이 막 제주도, 막 우도, 막 일본, 막 중국, 막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보홀, 푸켓 막 이런 데 여행 가. 그러면서 점점 정들어. 이 말을 왜 하고 있죠? 푸켓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어서 그런가? 아, 내가 이 풍 지금 메일을 보고 있는 이 풍경이 아이돌 보는 것 같아서 그래. 너무 아이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AI가 그냥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되게만 돼 있나 봐. 여기 이렇게 좀 보다가 여기 오다가 저기 보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조금 유동적으로 막 나가고 말고 그래 주지. 막그 공간 이동도 하고 이거 새로 고침. 그러니까 맵 불러오기.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얘 위치가 새로 고침되는 거겠죠? 아, 걷는 소리 봐, 이거. 아, 너무 이뻐, 진짜. 다음 메이의 관찰 일기는 여기까지.